달팽이 요리에 쓰는 소스랍니다. 삶은 홍합도 미리 관자를 떼놓는군요. 먹기 편하도록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미녀, 파리파리. 아주. 우이 셰프. 우이 셰프. 아주 힘든 셰프입니다. 귀찮게 합니다, 아주. 수셰프들. 소스와 빵가루를 얹고 오븐에 구워줍니다. 그 익힌 홍합이라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편하게 있는 게 낫지 않아? 놓고. 식전에 입맛을 돋울 전체 요리라 좀 진한 맛을 내는 부르고뉴식 소스를 사용했답니다. 네, 마지막 요리는 홍합탕과 비슷합니다. 프로방스 지역의 홍합찜 요리인데요. 우리나라 홍합탕처럼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양념들이 프로방스 지역에서 나오는 그런 허브라든가 토마토, 특히 토마토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올리브유 이거가 들어간 거가 좀 다르고요. 타임이나 여러 가지 프로방스 지역의 허브와 토마토를 이용한 요리입니다. 홍합탕이라기보다 제가 보기에는 홍합찜이 될 것 같은데요. 뭔가 낯설고 이국적인 음식이지만 홍합이 주재료이고 국물로 맛을 내는 평범한 프랑스 가정식이라 그런지 한편 친근함도 보이네요. 맛있어? 힘들었지? 안녕. 배고프지? 배고파. 알았어. 고마워. 바게트 사왔어. 11살 아래 동생이라 그런지 항상 어리기만 보입니다. 자유롭고 즐겁게 살려고 애썼지만 한구석엔 가족에 대한 애틋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시집 올 때 가져왔어. 엄마의 그릇에 요리를 담고 가족들과 함께 건배를 하니 미령 씨는 행복합니다. 성재. 나하고 안 했어. 맛있어? 좋아? 그래서 로렌하고 같이 밥 먹으면 동생 부부가 프랑스 홍합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니 더욱 기쁩니다. 홍합 같은 거 너 요리해 먹어? 집에서? 식사로 이렇게 해먹는 거는 아니고 술안주로 그냥 홍합탕 같은 거? 맑은탕? 밖에서? 아니면 집에서? 집에서도 해먹을 때 있고 밖에서도 먹을 때 있고 소주안주는 최고야. 홍합에 와인이든 소주든 다 그만한 맛이 있을 겁니다. 오랜만에 고향 홍합 요리를 만들 수 있어 로랭 씨는 행복합니다. 요리는 다르지만 같이 홍합을 맛있게 먹는다는 점이 묘한 동질감을 줍니다. 저도 파리의 선술집에서요 홍합 안주를 보고 어찌나 반갑던지. 네, 로랭 씨도 그런 심정이겠죠. 유럽 못지않은 우리도 다양한 홍합 음식이 있었습니다. 통영 토박이 권혜란 씨는 요즘 말린 홍합에 푹 빠졌습니다. 돌처럼 바짝 말린 홍합을 물에 한두 시간 불리면 삶은 홍합과는 또 다른 식감과 맛이 납니다. 아이고, 홍합 이거 잘 불려야 돼. 여기 넣는 거 먹어봐. 부드럽게 스타일력 있게. 근데 너무 많이 불리면 물컹물컹하니까 맛 없거든. 식품 영양학을 공부하는 딸도 엄마와 함께 전통 음식에 관심을 가져주니 더욱 신이 납니다. 홍합, 건홍합 조림 이거는 엄마 어렸을 때는 도시락 반찬으로 했어. 이렇게 졸여가면 김치 국물도 안 묻고 얘는 깨끗하잖아. 그래가지고 얘가 좋았어. 단 거 싫어 이래도 건홍합 조림.